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챕터의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설치 매뉴얼입니다. 일단 설치를 할때 필요한 매뉴얼이에요. 패키징 이후 설치 및 사용자 측면의 기능 및 방법을 나타낸 설명서, 안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죠. 실제 개발자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하는 영역이라 개발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영역으로 매뉴얼 작성 프로그램이나 툴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개발을 하는 입장과 사용을 하는 입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안내서를 적는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매뉴얼의 기본사항. 설치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전부 캡처해서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화면이 선택되고 저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미지화 시켜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걸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어쨌든 목차, 개요, 기본사항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치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는 예외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 안 눌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순서. 자, 기능 식별. 뭐 항상 식별부터 하죠. 뭐든지. 소프트웨어 자체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요. 앞에서도 이건 이야기했었죠. 제품의 전체적인 주요 기능을 흐름 순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 순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UI를 설명합니다.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화면 중심으로 UI와 메뉴를 순서대로 분류한다. 지금 순서대로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사전에 작성된 UI 정의서를 항목별로 분류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목별로 계속 분류하고 순서대로 분류하고 이제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설치 파일, 백업 파일 확인. 실제로 제품을 설치할 파일과 백업 파일의 파일명, 폴더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실행, 환경, 로그, 백업 등의 다양한 파일들을 확인하고 기능을 숙지합니다. 그 다음에 언인스톨, 삭제하는 거죠. 제품 제거에 필요한 언인스톨 파일을 설명한다. 이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제품 제거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하고 설치 전 상태로의 원본을 최종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거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매뉴얼에는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고요. 자, 이상 케이스 확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다양한 이상 현상 발생 시에 이에 따른 메시지를 정리한다. 뭐 에러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구가 떴을 때는 뭐 때문에 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내용에 맞는 메시지가 간결하고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를 확인한다. 최종 매뉴얼을 적용하죠. 최종 설치 완료 시 결과를 캡처 후 최종 매뉴얼에 적용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어떤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어떤 적용이 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는 뜻이죠. 최종 설치 완료 후 이에 대한 메시지 및 최종 결과를 확인한다. 최종 매뉴얼을 정리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결과를 적용한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마무리를 했다는 뜻이죠. 설치 매뉴얼 끝났고 그다음은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이에요. 자, 한번 보죠. 사용자 매뉴얼 작성의 개념.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환경 등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작성한다. 개발된 컴포넌트 사용 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용자 관점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제품 기능 및 고객 지원까지를 포함한다. 고객 지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용법과 제품 기능, 고객 지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패키지의 기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메소드나 오퍼레이션과 메소드의 파라미터 같은 설명을 포함한다. 내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사용되는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 매뉴얼을 사용하는 주체. 이 사람이 편하게 쓸수 있게, 아, 이건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 입장으로 설명을 한
문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란 얘기죠. 자, 작성 절차. 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작성 절차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써 있죠? 상세 설명보다는 다음에 나오는 매뉴얼 작성 절차에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작성 지침 정의.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한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 환경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매뉴얼을 작성한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하는 뜻이죠. 사용자 매뉴얼 구성 요소 정의. 기능을 정의하고 객체별 메소드를 정의한다. 기능을 정의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 예제를 정의한다. 사용자 환경 설정 방법을 정의한다. 이거를 적기 위해서 정의를 해 두는 거예요. 자, 구성 요소별 내용 작성. 구성 요소별로 내용을 작성한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매뉴얼을 검토합니다. 사용자 매뉴얼이 개발된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검토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이죠? 제품 사용 시 부족한 정보가 없는지 검사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사 지침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대로 적혀 있는지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절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매뉴얼 작성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능 식별,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자, 화면 분류하고요. 사용자 환경 파일 확인하고요. 초기화 절차, 그 다음에 이상 케이스 확인하고 최종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요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설명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겠지만, 이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배포본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배포본의 개념. 개발된 패키지를 제품화하고 배포 정보를 포함한다. 버전, 시스템 요구사항, 설치 방법, 변화된 기능, 알려진 오류, 이런 것들을 포함하라는 뜻이죠.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배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은 당연히 무단 배포가 되겠죠. 자, 배포 시 고려사항. 최종 완성된 제품으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배포를 해야 되고요. 신규 및 변경을 고려해서 배포본에는 고유의 버전 및 배포 단위의 기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파일을 받을 때이 파일명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는 게 버전인데 이 버전이 있는 이유는 어떤 기능의 추가나 어떤 개선이 있었을 때그 개선된 버전인지 아닌지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개선된 버전이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미디어를 제작할 때는 저작권 및 보안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뭐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복제 및 사후 지원을 위해 자체 고유 일련번호를 반드시 부착하여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리얼 넘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리얼 넘버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복제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구입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가 이 저작권하고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여기까지 고려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쓸수 있게끔 배포를 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전 관리를 위해서 버전 정보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보안, 사후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유 일련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